안녕하세요. NCJ 에듀케이터 이서연입니다. 오늘 오렌지 컬러를 이용한 캔버스 느낌의 장미 아트 준비했습니다. 먼저 베이스 코트 원코트 하신 후에 큐어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저 NCJ 01번 화이트 컬러를 원코트 해주세요. 01번 화이트 컬러입니다. 원컷 해주신 후에 30초 큐어 하겠습니다. 큐어 다 됐고요. 좀 번지는 느낌을 내기 위해서 저 NCJ 베이스 젤을 얇게 원컷 해주세요. 원컷 해주신 후에 NCJ C59번 컬러 주황빛 컬러인데요. 덜어주세요. 그리고 브러쉬 이용해서 원하시는 위치에 장미 느낌이 나게 이렇게 얹어주신 후에 큐어하겠습니다. 큐어 다 됐고요. 이번엔 저 NCJ C20 블랙 컬러를 덜어주세요.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제 블랙 컬러 라인으로 장미 모양을 완성해줄 거예요. 중심부터
이런 식으로 한 송이 완성됐고요. 아래도 동일한 방법으로 블랙 라인으로 장미를 그려주세요. 그려주신 후에 큐어하겠습니다. 이렇게 큐어 다 됐고요. 레터링을 붙여줄 거예요. 저 NCJ 컬러 같은 경우는 미경화가 남지 않기 때문에 따로 닦아내실 필요 없이 바로 스티커나 데칼 작업 가능하세요. 지금 나 큐어한 후에 바로 이렇게 스티커 붙여주시고요. 저 NCJ G17번 금색 글리터 이용해서 테두리에 띠를 둘러주세요. 글리터 함유량이 매우 높아서 이렇게 얇게 해도 굉장히 매우 반짝거리죠. 얇게 테두리 넣어주세요. 손에는 이렇게 브러쉬로 하기 힘드니까 젤 브러쉬로 힘드니까 세필 브러쉬 이용해서 테두리 둘러주세요. 이렇게 둘러주신 후에 큐어하겠습니다. 큐어 다 됐고요. 마지막으로 저희 NCJ 탑젤 원콧 해주세요. 큐어 하겠습니다. 큐어 다 됐고요. 이렇게 미경화 남지 않기 때문에 바로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. 오늘도 이렇게 해서 장미 모양의 아트 캔버스 느낌의 장미 아트 완성 되었습니다.